활개짓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손질과 예법의 손질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에서 활개짓이라 함은 손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인데 이 손의 움직임을 왜 활개짓이라고 했냐면 지금은 이렇게 개량되어 있는 한복으로 이 옷깃이 작지만 전통적인 한복은 이 소매깃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소매깃이 긴 팔을 움직이는 게 새의 날개짓과 같다 해서 활개짓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전통 태권 경기는 손으로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없기 때문에 활개짓의 용도는 주로 페인트 모션으로 많이 씁니다. 상대방 눈앞에 바람을 일으켜서 상대방의 시야를 가리고 눈을 깜빡거리게 만들어서 발길질을 한다든지 혹은 태질로 연결을 짓는다든지 이런 용도로 많이 쓰는 게 활개짓이고요. 또 손질이라 해서 상대방의 덜미를 잡거나 손목을 잡거나 칼제비처럼 상대방의 목을 밀거나 해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터치를 해서 밀거나 걸거나 당기는 기술을 손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예법이라는 그 기술이 있는데 예법 태권의 손질은 이 전통 경기에서의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손바닥으로 타격을 하거나 손등으로 타격을 하거나 손날 혹은 팔뚝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활개짓, 손질, 그 다음에 예법 이렇게 태권의 손의 움직임은 세 가지의 기술체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활개짓 세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활개 긁기인데요. 품밟기를 하면서 손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긁어서 바람을 일으키는 기술입니다. 예, 굉장히 간단하죠? 그 반대로 손을 안에서 밖으로 뿌리는 기술을 활개 뿌리기라고 합니다. 혹은 활개 밥글기라고 하는데 그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에이크! 네, 마지막으로 태권의 가장 대표적인 활개짓인데요. 활개 돌리기라는 기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세 가지고요. 그 외에도 뭐 활개 들어올리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세 가지 기술을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냐면 보통 활개 안 긁기 그리고 밥 긁기 이 기술들을 많이 쓰는데 활개 안 긁기를 해서 견주기를 할 때 이렇게 품을 노리다가 바로 발로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활개짓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에게 활개를 던져놓고 이렇게 상대방의 상체 중심을 뒤로 옮겨놓거나 혹은 바람을 일으켜서 상대방 눈을 깜빡거리게 만들어서 하체를 공략한다든지 혹은 활개 안 긁기를 하고 들어가서 태질로 연결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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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개 그 돌리기도 마찬가지로 태권 경기에서는 계속 손을 이렇게 돌리면서 내가 언제든지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상대방 손질로 연결하기 위한 기술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손질은 따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활개짓은 예법으로 전환이 되면 실질적인 타격 기술이 됩니다. 가령 활개 안 긁기 같은 경우는 호신술로서 쓸 수 있는 좋은 기술이기도 하죠. 예, 위험한 상황이 도착했을 때 이 손을 활용해서 상대방 눈을 실제로 이렇게 긁는다든지 예,
또 활개 뿌리기는 상대방의 눈을 절권도에서 많이 쓰는 핑거잽 있죠. 이 손가락을 활용해서 상대방의 눈을 빠르게 타격해서 예, 상대방의 시신경을 건드린 후에 바로 다른 그 기술로 연결 지을 수도 있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기술입니다. 활개 돌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돌리고 있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그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내가 손을 잡는다든지 내 멱살을 잡는다든지 혹은 나를 잡으러 올 때 네, 바로 활개 돌리기로 네, 이렇게 걷어내면서 상대방의 팔을 걷어내면서 다른 공격 기술로 들어갈 수 있고 상대방이 뭐 멱살을 잡는다든지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활개 안긁기로 걷어낼 수도 있고 활개 밭긁기로 걷어내면서 상대방이 좌우로 빠지면서 호신술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경기에서는 활개를 계속해서 돌리는 건 불리한 일이지만 또 일상생활에서 호신술로 활용할 때는 이 태권의 활개짓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기술입니다. 이어서 태권의 손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권의 손질은 활개짓이 태권 전통 경기에서는 주로 이렇게 직접적인 타격을 하지 않고 페인트 모션 용도로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권 경기에서는 상대방의 덜미를 잡을 수도 있고요. 안덜미를 잡을 수도 있고 밭덜미를 잡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손을 펴서 손아금으로 상대방의 목을 강하게 밀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팔을 잡아챌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발을 차면 그거를 이렇게 잡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전체적인 움직임, 팔을 활용해서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모든 기술을 태권에서는 손질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활개짓이나 손질이나 주로 태권 경기에서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예법은 조금 다른 분야죠. 예법은 실질적으로 호신술로서의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개 뿌리기를 태권 경기에서는 페인트 용도로 쓴다면 네. 예법에서는 핑거잽으로 때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똑같이 칼제기라는 기술이 있는데 예법에서는 손아금으로 상대방의 목 물대를 강하게 타격해서 호신술로 쓸 수도 있고 네, 줄띠제비라고 해서 이 손아금으로 칼제비처럼 상대방 목으로 집어넣어서 강하게 움켜쥐고 잡아뜯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안경씌우기라고 해서 손가락을 세워서 네, 빠르게 상대방이 어떤 나한테 그 내가 위험함을 느꼈을 때 나한테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하면 바로 네, 안경 씌우기로 상대방의 눈 전체를 후벼 파는 그런 기술로도 쓸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태권의 손질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태권의 손질 그리고 활개짓 그 예법에서 손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인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네, 태권 기술의 궁금함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